안녕하십니까.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2월 17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5.1%, 나스닥 마이너스 12%, S&P 500 마이너스 6.7%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예고보다 공격적 내용이 없어서 안됐다. 이날 연준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예상보다 매파적인 느낌을 주지 않아서 시장이 안도를 했죠. 예상이라는 거는 예상을 하도 세게 하게끔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놨었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하도 뭐 몇 번 인상한다, 얼마나 뭐 50BP씩 인상할 거다, 당장 필요하다, 물가 너무 올랐다, 뭐 이렇게 하도 호들갑들을 떨면서 보여주면서 굉장히 시장을 이미 많이 충격을 주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진행이 되어가면서 조금 충격이 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준이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국무 러시아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언제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할 것 같다. 러시아 푸틴 형님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죠. 우크라이나 침공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 미국 내 입수되는 정보로는 접경지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에 지속적으로 병력이 움직이고 배치되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침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크림반도 침공했던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언제든지 뭐 안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증시도 박살이 났죠. 어렵게 또 며칠 올렸는데 다 박살이 났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주 강세, 기술주 엇갈린 움직임, 비아콤 CBS 무려 17.81% 급락. 이날 에너지 종목들이 유독 강세를 또 보였고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비아콤 CBS의 경우에는 좀 유명했던 종목이죠. 지난해 아르케고스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황, 레전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워낙 세게 운영을 하다가 반대 매매로 블락딜로 마진콜 당해서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단위의 그런 손실들을 입고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빌황의 종목으로는 뭐 비아콤 CBS, 디스커버리, 그리고 기억나기로 텐센트 뮤직이었나 했던 것 같은데 과대낙폭주라서 저도 비아콤 CBS를 좀 갖고 있다가 지난해에 좀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명을 비아콤 CBS에서 파라마운트 글로벌로 바꾼다고 했는데 주가는 17% 넘게 급락했습니다. 뭐 실적이 막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온 정도는 아니고 조금 수익이 좀 안 좋게 나오고 매출은 그런 대로 비트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잘해보겠다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주가는 급락하는. 공교롭게도 최근 주요 기업 중에 세 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 그리고 스퀘어에서 블로, 비아콤 CBS에서 파라마운트 글로벌. 근데 세 종목 모두 제가 보유를 했던 종목이고 메타랑 블록은 여전히 들고 있고 공교롭게도 세 종목 다 이름 바꾼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좀 슬픕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5,774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변함없이 꾸준히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10만원, 애플 2만원, 알파벳 4만원, 메타 5만원, AMD 3만원, 블록 5만원, 코카콜라 1만원, 부 5만원, 총 35만원 매수했습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매수일지는 간단히 마무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을 땐 좀 더 연구하고 더 좋은 자료를 많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발걸음을 찍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